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탐색의 결정 요인으로 몇 가지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 지각된 위험과 정보 탐색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지각된 위험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탐색할 때 지각된 위험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는 정보 탐색을 촉진시킨다. 그만큼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뭔가 위험을 느끼게 되면,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더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또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정보 탐색을 촉진하게 되죠. 더 많이 알아보고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지각된 위험의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재정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이 정도로 다섯 가지가 지각된 위험에 해당되는데, 위험에 대한 대처 자원이 많은 소비자는 그만큼 대비가 잘돼 있고, 뭔가 자신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되는 지각된 위험에 의한 영향을 아무래도 덜 받게 되겠죠. 그죠? 지각된 위험에 의한 영향은 덜 받게 됩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지각된 위험에는 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지각된 위험과 정보 탐색의 관계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보통 노트북을 살 때, 그죠?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싸다는 비용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재정적인 위험을 크게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그래 같은 제품인데 아 여기가 제일 싸구나. 뭐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홈쇼핑이나, 이런, 여러 판매 경로상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화장품을 바꾸게 될 때, 이 화장품이라는 게,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고관여 제품은 아니지만, 일부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는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관여도가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지 그런 어떤 제품이 내 피부에 맞지 않게 되면 위험 지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보를 많이 찾게 됩니다. 아, 나한테 잘 맞는 화장품을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식료품을 구입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각된 위험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음식의 어떤 재료, 요소라는 건 재료를 얘기하죠. 몸에 위험하지 않는지, 그런 위험 지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가공식품을 살때 구성 성분의 정보를 꼭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탐색의 결정 요인 중에 이제 위험에 민감한 구매자의 경우와 그 각각의 그 지각된 위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위험에 민감한 구매자 같은 경우, 비교적 수입이 없고, 그죠? 재정적 위험 같은 경우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다. 즉,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수입이 별로 없는데, 야, 내가 이걸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는지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고가 품목의 경우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위험에서 위험에 민감한 소비자는 실리적인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다. 그죠? 실리적인 소비자. 구매자 혼자의 책임일 때, 그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했을 때,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될 때, 여분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기능적 위험을 지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위험 같은 경우, 뭐, 노인, 그 다음에 허약하거나 병든 사람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뭘 사더라도 이게 내 몸에 안 좋은 건 아닌지라는 걸 걱정하게 돼요. 기계 제품, 전자 제품, 약물, 의학적 치료 및 음식, 야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 위험이라는 건 이제 타인들을 의식하는 경우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다. 그러니까 뭘 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경우. 옷, 뭐 보석, 차, 집, 뭐 스포츠 장비 이런 것들을 사면서도 타인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드러나거나 상징적인 제품. 그런 경우에 역시 사회적 위험 지각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심리적 위험은 자기 존중이 부족하거나 동료로부터 매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고가의 개인 사치품. 그런 걸 사고 싶어도 사면서도 이게 이상하게 나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위험 지각이 나와요. 내구재 그리고 자기 단련이나 희생이 요구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인 위험 지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보를 탐색하고 나면 이제 대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태도 형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브랜드를 평가하는 거예요. 대안 평가라는 게 우선 대안을 확인하고 압축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의사결정 유형과 대안 평가 측면에서 보면 확대적 문제 해결을 하는 소비자는 소수의 상표를 주의 깊게 선택하게 된다. 습관적 구매 결정자들은 상표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습관적 구매 결정자라는 건 자기가 늘 사던 상표. 그러니까 이것저것 상표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의 축소, 요약 과정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고려 상표군. 한번 언급은 제가 했을 겁니다. 그 인지도 얘기할 때 기억 속에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떠올라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기상표군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표적인 말로 고려상품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활성군, 부적합상표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이 consideration set 이보크셋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게 바로 고려 상품군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대안 상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머릿속에 떠올라주고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익숙한 상표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준다는 건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 상표군 같은 경우가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는 대안 상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표들 중에서 구매를 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부적합 상표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인식은 했어요. 하지만 구매하지 않기로 한 상표입니다. 아, 인식은 하지만 탈락시키는 상표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불활성 상표군은 경쟁 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상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내에 여러 많은 상표들 중에서 이 경쟁 상표군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표가 바로 불활성 상표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것이 고려 상표군, 불활성 상표군, 부적합 상표군.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자들의 고려 상표군 내에 우리 상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잘 떠올라주니까 인출 상표군. 그죠? 그리고 주위에서 눈에 띄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표군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모든 마케터들은 마케팅을 하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이 고려 상품군 내에 우리 자사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상표군의 크기라는 것은 제품 범주나 혹시 국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대요.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또 제품 범주의 경우도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된 숫자이고, 보통 한 3개에서 7개의 환기 상표군들이 많이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맥주의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은 3개 이하, 맥주 브랜드로서 3개 정도를 이 고려 상표군으로 많이들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맥주 소비자들이 바로 7개의 환기 상표군들이 그만큼 캐나다에는 아마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외국 브랜드들을 포함한 맥주 상표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보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오히려 맥주에 관한 더 많은 상표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개에 대한 그렇게 많은 그 상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고, 미국 소비자는 8개 이상의 모델을 검토한다. 그만큼 미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수출을 하고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차종이 있고 다양한 차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8개 이상이면 많은 차의 브랜드들을 구입 고려하는 것으로 알수 있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마 소비자들이 맥주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이트카스 오비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상표겠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상표가 그 다양하잖아요. 하이트 맥주 중에서도 또뭐 크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더 많은 또 수입 맥주 다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칭따오라는 것도 하고, 뭐, 광고하는 브랜드들이 몇개 있잖아요. 그죠? 맥주 광고하는. 예전보단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클라우드도 지속적인 광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주는 상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려 상표군에 들어가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상표는 무시된 기존 상표보다 환기 상표군에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표는 또 아무래도 뉴 브랜드라는 건 광고를 많이 하게 되니까, 오히려 기존 상표들 중에서 좀
무시되어 있는, 좀 이렇게 처져 있는 브랜드들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그 최신의 어떤 그 기억 효과로 인해서 더 환기상표군에 들기가 쉽다라고 볼수 있고요. 부적합 상표군은 추가적인 정보, 즉 기능 추가 같은 경우가 이제 생겨서 오히려 환기상표군에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적합 상표군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상표군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네, 제가 좀 전에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잠시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적합 상표군이라는 건 이미 소비자들이 대안에서 탈락시킨 상표군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포함되지 못하는 거죠. 경쟁 상표들 속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추가적인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시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끌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은 도입 단계에서 환기상표군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선은 환기상표군에 들어가기 위해선 인지도가 우선 머릿속에서, 소비자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줘야 되니까 초기에는 집중적인 광고를 통해서 자꾸 그 상표 인지도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새로운 브랜드가 뭐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를 공략하든지 아니면 많은 그 광고량을 통해서 노출 빈도를 올려줘서 소비자들이 기억 속에서 많이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환기상표군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주화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묶는 거에 바로 범주화예요.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유사한 기능이나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은 같이 묶게 되겠죠. 제품이 분류된 범주는 비교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제품들을 결정한다. 뭐 예전에 이제 한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도 유행처럼 뭐 너도나도 할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 카메라가 사라졌어요. 아예 제품 시장 자체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점점 더 아주 뛰어난 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는 카메라가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이 완전히 디지털 카메라는 사라졌는데 예전에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뭐 누구나 다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다른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일반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와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디지털파 카메라라는 게 완전히 아주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전문 그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고려하는 그런 제품이 돼 있고 일반인들은 요즘은 스마트폰이면 대부분 다 모든 사진을 아주 좋은 품질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상황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또 이제 제품이 평가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무슨 제품 군의 머릿속에서 일단 소비자가 떠올려줘야만 되죠. 그 제품 군 내에 범주화 속에 들어가 있어야
사실은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닛산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인피니트 스포츠카라는 그 제품을 소개하면서 값이 싸지만 믿을 만한 일본의 스포츠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닛산의 스포츠카를 소개할 때 다른 일반 승용차하고 비교되지 않게끔. 그래서 아예 그 스포츠카와만 비교하도록. 그죠? 스포츠카가 되게 좀 고가의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카와 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카다라는 거를 이제 소구한 거죠. 근데 일반 승용차랑 비교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환기상표 군에 떠올릴 때 모든 그런 일반 승용차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포츠카하고 비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에 포함시켜서 범주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시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싸울 수 있는 내그 그라운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화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제품 범주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최상위의 카테고리에서 하위로 계속 내려가면서 제품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세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후식이다 라고 했을 때 후식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건 최상급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구분해요. 살찌는 후식, 살안 찌는 후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살찌는 후식에는 뭐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파이, 케이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과일이나 요구르트, 뭐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살안 찌는 후식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각각의 이 후식들이 있어도 비교 대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살찌는 후식 중에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파이나 케이크를 생각하게 되고 아예 살찌지 않는 후식이라는 건 과일, 요구르트 이런 류의 제품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제품군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후식이라는 하나의 같은 시장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하위 수준으로 가면서 그걸 구분해 내는 거죠. 그죠? 그 범주의 분류라는 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수준의 인지 구조 내에서 범주화한다. 그러니까 범주화할 때 사람들이 그냥 후식이라기보다도, 살찌는 후식? 살안 찌는 후식 뭐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중간 수준이 제품 분류의 가장 유용하고 기본 수준 범주로 명명되어진다. 그죠? 최상위보다는 오히려 중간 수준, 이 기본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반적인 범주로 이제 명명이 되어지고요. 상급 범주로 가면 좀 추상적이 되고 하급 범주로 가면 구체적인 개별 상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또 상표로 내려가면 더 개별 상표로 더 쪼개질 수가 있겠죠. 이 범주화 방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범주화 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라고 인식을 심어주는 거니까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그 포지셔닝을 하는 작업도 처음엔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좀 경쟁 시장을 바꿔볼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리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새롭게 포지셔닝을 시켜야만 그 범주를 다른 범주로 포함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범주화 작업을 우리가 보통 리포지셔닝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키스트 레몬이라는 것을 소금 대용품으로 리포지셔닝한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다음 또 아침용 음료로 인식되는 오렌지 주스를 하루 종일 즐기는 음료로 리포지셔닝을 한 사례도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오렌지 주스 시장에서 아마 한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침에 상쾌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그런 설정을 많이 광고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오렌지 주스라는 것도 꼭 아침에만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즐길 수 있는 음료로서 리포지셔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키스트 레몬이라는 것을 조미료군으로 리포지셔닝한 광고예요. 얼터네티브. 여기 소금 그죠? 패키징 그 병을 보여주는 그걸로 그렇게 포지션을 리포지션을 시킨 거고,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완전히 일반 천연 안반수라는 거를 물로 사용했다라는 걸 광고하면서 일반 맥주하고 완전히 다른 그 맥주다라는 것을 리포지셔닝 시킨 작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한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킨 맥주죠. 하이트가 거의 뭐 그렇게 리포지셔닝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시장 판도를 뒤집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품 범주화 방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경쟁 제품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없는 속성을 상급 범주에 의해서 각 대안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급 범주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평가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범주를 얘기하는데, 경쟁 제품을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범주를 결정한다. 경쟁 제품. 경쟁 제품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구분해내는. 그죠? 그래서 발레와 볼링. 사실은 이 발레와 볼링은 그 상급 수준에서 보면 뭐 그냥 뭐 그런 그 큰 범주 내에서 포함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심포니라는 건 완전히 범주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런 식으로 경쟁 제품을 정의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범주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타입, 한 가지 제품을 한 가지 범주의 좋은 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형, 프로토타입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한 범주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표가, 그죠? 한 범주와 아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표가 모든 범주의 멤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다. 그래서 증거를 한정하고 지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콜라와 이제 햄버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콜라는 음료, 그죠? 음료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햄버거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라는 건 완전히 음료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고, 햄버거라는 것 또한 그 버거 시장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대표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 범주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딱 삼아버리면 그 제품이 완전히 가장 대표적인, 그죠? 모델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자극하기라는 것은 뭐예요? 강하게 불일치하는 제품은 새로운 범주의 틀을 제안한다. 이게 예전에 그 탄산 음료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맥콜이라는 제품이 아주 그 대표적인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온 제품이니까 아주 오래된 제품인데 맥콜이라는 음료를 출시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음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보리로 만든 음료예요. 근데 일반 보리 음료랑은 좀 달라요. 달라요. 그냥 보리는 그냥 좀 밋밋하게 마시게 되는 보리 음료인데 거기다가 탄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리 탄산 음료라는 것이 새롭게 형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콜라는 탄산 음료의 또 대표적인 그 선수잖아요. 콜라하고도 좀 차별화를 주고 일반 보리 음료하고도 차별화를 줘서 보리 탄산 음료다. 그러면 새로운 범주의 틀을 제안했다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네 제품이 뭔가 독특하다라고 생각하고 소비자에게 그렇게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소비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제 마셔보고 나면 뭐 콜라도 아니고 보리 음료도 아니고 완전히 보리 탄산이니까 다르구나라고 지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틀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게 되겠죠. 아, 저건 뭐지? 한번 마셔볼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의 배치라는 건 제품이 놓이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소비자의 기대와 범주화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어디에 위치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실제 시장에 가서 봤을 때 소비자는 머릿속에서 떠올린 그 제품 범주를 생각하고 매장에서 그런 그 보통 백화점 가면 층별로 다르고 또 대형마트 가면 코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전기 담요 같은 경우 가전 코너에 배치함으로써 가전 제품으로 아예 범주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담요에 끼어 들어가 있지 않고 전기 담요라는 걸로 해서 가전 코너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담요를 완전히 가전 제품처럼 생각하게끔 만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매장에 갔을 때 가전제품 있는 코너에 가 있으면 그건 가전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범주화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어떤 식으로 범주화를 하든 간에 우리가 경쟁제품과 아주 치열한 이 시장 속에서 경쟁, 많은 경쟁제품과 싸울 거냐. 그건 주로 이제 선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근데 후발주자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 뛰어들어가 봐야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이런 범주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소비자들한테 프로모션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실제 매장에서도 어디다 우리 제품을 갖다 놓을 건가 하는 부분도 자기네가 매장 담당자한테 가서 우리 제품은 이 코너에 넣어주시오 라고 얘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 범주화 방략도 굉장히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들 중에서 이제 결국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작업을 하겠죠. 대안들을 쭉 평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결정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태도 그런 모형에서 살펴본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규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 결정규칙의 이제 방법들이 보면 제품에 대한 이전 경험, 자기가 경험을 해봤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구매 시점에서의 정보. 구매하려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로 작용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POP 광고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어 왔죠. 근데 요즘 POP 광고를 매장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트에 가도 예전에는 막 광고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계산대 부근에 가면 요즘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게 POP 광고죠. 광고가 창출해온 상표에 대한 신념. 뭐 그것도 당연히 어떤 사람이 어떤 상표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 규칙에 해당되는 거고, 평가 준거는 경쟁적인 선택지 중에서 장점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차원이 있어요. 가장 장점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소비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죠? 장점을 판단하는데, 이건 뭐가 장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적인 속성, 이것도 많이 따지는 경우,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소수, 요즘 화소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들 화소수가 엄청나게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높아져 있잖아요. 그죠? 경험적인 속성. 뭐, 유명 브랜드인가? 내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역시 이것도 또 평가 준거가 되겠죠. 결정 속성을 이제 찾는 작업을 해요. 또는 그 결정 속성을 또 만들어내는 작업도 하죠. 선택 대안들을 서로 차별화하는데, 구분 짓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속성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결정 속성이 돼요. 야, A 브랜드와 B 브랜드 간에, 뭐가 다른지. 사실은 대부분 다 유사하잖아요, 요즘. 그죠? 제품, 그런 품질 같은 것들은 요즘 거의 다 뭐, 크게 차이 인식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한 속성을 가지고 볼때 모든 상표가 다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중요한 속성을 빼고 다른 속성을 찾게 되죠. 야, 그건 대부분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속성을 결정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속성이 그렇게 하위단으로 내려가면서 자꾸 비교 대상들 중에 중요한 속성에선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속성을 자꾸 내려가면서 찾다 보면 마지막 속성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속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 속성을 또 이제 창조시키는 작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별로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결정 속성이었는데 탄산음료의 캔에 신선도 기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들이 신선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죠? 화이트 맥주의 온도 표시기, 그 IC 그 캔에다가 온도 표시를 붙여놓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택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정 속성으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화이트 맥주에 실제로 그런 작업을 했던 시기가 있나 봐요.
저는 뭐 맥주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몰랐지만 상온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이었고 저온에 가면 신선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맥주 캔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냉장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7도씨 이하의 냉장 상태에서 이 파란색 그 표시기가 쫙 올라가 있는 거죠. 절반 먹고 나니까 바로 상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그죠? 남은 양을 표시해 주는 그런 패키지도 실제로 나와 있었는지 뭐 저는 확인 못 했는데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참 맥주 마실 나이가 아니었을 때 이런 제품 패키지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속성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습의 결과라고도 볼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인지적 관계를 경험하겠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내 머릿속에서 연결 짓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속성을 확인하고 경쟁 상표가 그런 속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상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상표를 내가 A라는 상표를 보통 잘 내가 사용하는 상표라고 했을 때 경쟁 상표에서도 아, 이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해야 내가 선택하는 상표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게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그 상표하고 경쟁 상표라고 하는 거에서 그 속성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그걸 내가 결정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떠올리게끔 해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 작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안 선택시의 비보상적 결정 규칙. 우리가 이제 보상적인 것도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 살펴봤었고, 비보상적인 그런 부분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 비보상적인 거라는 게 바로,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받지 못하는 거죠. 한 가지 속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제품은 다른 속성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도 그 낮은 점수로 인해서 위치했던 부분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이 되겠죠. 제품들이 제품 범주에 덜 친숙할 때 소비자들이 제품 범주에 대해서 좀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동기화되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따져보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화소에서 캐논, 올림푸스, 삼성만 남겨두고 니콘과 소니는 아예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량감에서 캐논과 올림푸스가 두 개만 남아요. 그러면 또 역시 삼성 거는 무겁기 때문에 또 제외가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비보상적인 결정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캐논과 올림푸스가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이미 선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화면이 회전되느냐 안 되느냐, 올림푸스는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속성이 바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에 의해서 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뭐 백과사전식 규칙이라는 게 있고 분별 탈락식 규칙이 있고 접속 규칙이 있어요. 뭐 백과사전식 규칙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속성 차원에서 더 좋은 상표가 선택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둘 이상의 상표가 똑같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죠? 다음 중요한 속성에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논 올림푸스 3성이 비교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캐논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백과사전식 규칙이 될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평가되지만 특정 삭제 수준이 결정된다. 아까 그 얘기했던 비보상적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죠. 화면에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올림푸스가 선택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속성 및 상표별 처리, 속성별로 삭제 수준을 결정한다. 어느 한 삭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탈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섯 가지의 속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삭제하게 된다면 소니가 선택된다. 그죠? 여기서 소니 같은 경우가 C가 없잖아요. 그죠? C가 나쁜 속성은 다 탈락이 되니까 A, B만 가지고 결국 소니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보상적 결정 규칙에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품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사용할지는 소비자 마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보상적 결정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죠. 단점을 아예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바로 보상적 결정 규칙이에요. 구매에 많이 관여하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모습을 고려하고자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부가 규칙, 그리고 가중치 부가 규칙,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다 살펴본 내용이죠. 태도 형성 과정 그 모델에서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속성의 중요도가 여기서 다르다는 점이 문제인데, 여기서는 중요도가 고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편익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럴 때는. 그래서 A가 3개, B가 3개 그 평가를 받은 소니가 선택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 중요도를 이제 가중치로 고려를 하게 되면, 그죠? 다속성 태도 모델의 가정과 유사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요도를 고려했다면 결정은 달라지겠죠.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브랜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지금 보상적 결정 규칙까지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그 제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떠들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날씨가 쌀쌀하죠? 여러분들 건강 더욱더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독감도 예방하시고, 독감에 안 걸리도록 뭐 예방 접종을 뭐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도 날씨가 추워지면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